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상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카메라나 이제 렌즈겠죠? 그리고 이제 삼각대 카메라 가방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좀 어떤 경향을 좀 제가 발견을 하느냐 하면은 렌즈를 그 구성하는 법을 잘 모르세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그 장비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완전 초보자라면 모를까, 그 어느 정도 좀 사진을 찍으신 분들, 그런 분들 혹시 내 사진이 이상하게 안 찍힌다, 혹은 사진이 잘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신 분들이 아마 좀 저는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하고 경우가 다 다르거든요. 뭐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준비를 한 며칠을 했는데요.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는 일단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사진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위주로 저는 제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면서도 제가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신 카메라나 뭐 이런 그 장비들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굉장히 좋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최신 카메라를 다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최신 카메라라는 그 자체의 메커니즘이 반드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경제력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게 사진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각 때문에 그러는데, 초보자에게도 물론 그 해당이 되지만은 제 판단에 거의 중급자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표준 렌즈 화각은들 아시죠? 표준 단초점 렌즈를 쓰시던 아니면 줌 렌즈를 쓰시던, 50mm 화각은 기본적으로 표준 줌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혹시 화각 계산하는 법 아세요? 줌 렌즈들을 요새 많이 쓰시기 때문에 화각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많이 좀 부족하신데, 4배가 됩니다. 50mm에서 100mm로 넘어갈 때는.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 테두리 있죠? 그 50mm입니다. 그리고 위에 4분의 1 면적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100mm에 해당하는 각입니다. 요 200mm가 전체의 16분의 1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그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렌즈를 그렇게 덜퍽덜퍽 남의 말만 듣고 아니면은 본인의 판단 기준에 이렇게 쉽게 구입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새 보통 70, 200 뭐 이 정도 쓰지 않습니까? 줌 렌즈 기준으로. 그런데 이 200mm의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과연 이 화각을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이거 꼭 알고 계시란 얘기입니다. 50mm가 이 전체 화면이었을 때 100mm는 4분의 1이 찍힙니다. 100mm에서 다시 200mm로 가잖아요. 그럼 100mm 화각에서 또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각이 문제거든요. 광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24mm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그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25mm로 일단 적었습니다. 그런데 50mm에서 25mm 광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미리 수는 2배인데 면적은 4배예요. 대각선으로 화각을 항상 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잘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각 4분의 1씩이 50mm에서 200mm로 늘어난 공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가지고 계시는 그 24mm나 25mm겠죠? 거기까지의 전체 면적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200mm 화각이 몇 배냐면요. 64배입니다, 지금. 이거 알고 쓰셔야 돼요. 요즘 2470급들이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사거든요. 아, 이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서 사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화면을 딱 보셨을 때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감당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초보자에서도 적응력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빠른 분들은 가능한 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진이 이상하게 안 된다. 그랬었을 때는 본인의 화각 점검을 한 번쯤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그 감당 못할 화각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진이 점점 더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찍는 것 같은데 본인은 못 찍는 것 같고 사람이 이게 결국엔 나중에 지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월은 갔는데 남은 건 없어요. 본인이 물론 이제 난 즐겼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크게 뭐 그걸 문제 삼을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경비까지 드리고 또 촬영 현장을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갈 때는 본인이 뭔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그런데 고생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고 사진은 사진대로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현장에 나가면 사진가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동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알려주고 싶거든요. 쉽게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서 제가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5mm에서 200mm까지 화각인데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카메라나 그 렌즈 회사를 이건 비판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지어 지금 캐논 같은 경우 1124가 나오고요. 니콘 같은 경우는 1424가 나옵니다. 이 렌즈가 사실 굉장한 화각인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니면 한번 써보고 싶다는 이유로 벌퍽 사거든요. 이 25mm까지만 해도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절반인 12.5mm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12.5mm가 이게 어떤 화각이냐면요. 제가 계산하는 계산법하고도 지금 중복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데 망원 200mm에서 광각 12.5mm까지 가면은 최초 이 망원의 화각 이것을 1:1로 잡았었을 때 12.5mm, 즉 1424나 1124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면적 대비 화각의 비율이 256배입니다. 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초보자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중급자 정도 단계에서 들고 다닐 렌즈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고 다니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화각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화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인터넷 그렇게 발달이 되던 시기도 아니었었고 또 인터넷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노트, 그 A4 용지 이런 걸 갖다 놓고요. 그렸었어요, 제가. 제가 왜 이 계산을 해봤었느냐면은 그 화인다를 들여다 딱 보면은 발등이 보인다고. 약간만 숙이면 실제 발등 보입니다. 살짝만 숙여도. 그래서 그 화각에 놀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서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발견을 하고 화각의 위험성을 저는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제가 아예 톡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진 좀 많이 찍었고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그냥 꼰대 그려버리잖아요. 꼰대.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화각의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신 분들도 있고 디지털로 옮겨가신 분들도 있고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서 뭐 거기서 방황을 하시다가 결국에 손을 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하고 접할 기회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익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통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마 그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깜짝 놀랄걸요. 초보자들한테 그 적정한 화학이 얼마냐 그걸 지금 곧 알려드릴 계획이거든요. 이제 아마 그 영상 제작이 곧 착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화학 말씀드리면 에게 그러실 거예요. 에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그 설명드린 그 화각에 해당이 되거든요. 한번 좀 보시죠.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AF 카메라들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기종이요. 그 2870 2.8 L렌즈. 그게 좀 오래된 렌즈죠. 요새 잘 쓰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렌즈는 정말 오래된 렌즈입니다. 80200 2.8 L렌즈. 이 렌즈가 발매되고 나서 지금 4세대 렌즈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꽂혀 있는 이 렌즈. 이 렌즈가 바로 24mm 2.8 그 단렌즈입니다. 이 렌즈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하품하실 거예요. 저게 렌즈냐 이러실 겁니다. 근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을 안 하느냐? 결국에 말입니다. 나중에 남는 건 사진이 남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 아까 설명을 드렸던 25mm에서 200mm까지 그 화각에 해당하는 렌즈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딱 이 화각이거든요. 감당 못할 화각을 들고 다니잖아요. 누르기는 열심히 누릅니다. 그냥 왔으니까 그냥 누르는 재미로 사진 찍으러 다니는 분들도 실제 계세요. 그러나 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를 남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남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까 1124나 그 1424 같은 경우는 전문 작가도 힘들어하는 화각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화각이 너무 넓어가지고서 본인하고 피사체하고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초광각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면 끼우셔가지고서 피사체에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화인다에서 눈을 딱 띄고 그 피사체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가? 제가 그동안 그 수동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서만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AF 카메라에는 또 알려드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좀 제 사용 경험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장비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 돈을 버셨을 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내가 필요한 데 다 쓰고 아끼고 아껴가지고서 남은 돈 아닙니까? 그걸로 쓰는 거 아닙니까? 200만원을 쓴다고 하면요 그 돈은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원 이상 버는 돈에서 겨우겨우 아끼고 저축해 가지고 남은 돈이 200만원인 겁니다.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냉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심플하게 다니십시오. 그렇게 내 몸이 지치지 않아야 사진도 좋은 게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